남자 여자 모두 속하는데 애인이 있다면 빨리 정리를 하는 게 맞아요. 왜? 올해는 딱 걸린다. 선생님, 이번 시간에는 원숭이띠 신년 운세 나이블로도 알아볼게요. 네, 원숭이띠. 우리 원숭이띠는 일단 성품이 활발하지. 활발하고 재주도 많고 또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일사천리로 확 밀어붙이는 그런 성향이 강한 띠고 언변과 재주가 뛰어난 그런 띠입니다. 아, 그래서 이 원숭이 띠들은 이 상담사나 중개인 또는 이 계약을 대행하는 그런 직종을 가지면 참 좋겠고 2021년 신축년 원숭이 띠 자 우리 원숭이 띠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. 30살 임신생 원숭이 우리 임신생 원숭이는 이 취업 운이 좋고 공무원 이 시험을 준비를 한다고 하면 이 합격할 수 있는 운이 강하게 들어왔으니 지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좀 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. 뜻하지 않은 이득이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 경솔하게 행동하지만 않는다면 이것은 곧 내 것이 될 것이다. 이사운이 들어와 있어서 이사를 한다면 이 재물을 얻는 좀 집값이 좀 올라간다든지 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운이 들어와 있고 이 자손 또한 내가 원하던 자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한 해이기도 합니다. 42살 경신생 원숭이띠 자 혼자이신 분들은 내 짝을 만날 수가 있고 또 취업이나 승진 이런 사업에서 이 조상에 대우를 해준다면 덕을 볼 수 있다. 자 그런 덕을 볼 수 있다 그런 한 해입니다. 좋은 일에는 항상 구설이 따르기 마련이니 조심해서 가시면 되겠어요. 그런데 아니, 뼈로 다칠 일이 있다. 내가 그러니 낙상이니 뭐니 좀 이게 자전거 타시는 분들, 운동하시는 분들 좀 조심을 했으면 좋겠다. 54세 무신생 원숭이띠. 재물이나 사업 쪽에서 좀 일이 좀 순조롭게 잘 풀려간다. 그리고 그런데 다만 동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송사 시비와 관제가 들어오니 이로 인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질병이 좀 크게 올 수도 있으니 좀 동업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을 해서 미리미리 체크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부부 간의 다툼이 늘어나고 이 감정이 격해서 내가 이혼을 하네 안 하네 너랑 사네 못 사네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기운도 날려버릴 수 있으니 좀 자중하시고 좀 참고 이렇게 잘 넘어갔으면 좋겠어요. 뭐 남자 여자 모두 속하는데 애인이 있다면 빨리 정리를 하는 게 맞아요. 왜? 올해는 딱 걸린다. 그러니 잘 정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꼬리가 확 잡힙니다. 66세 병신생 원숭이띠 우리 병신생 원숭이띠는 집안으로 좀 경사가 들어오고 그리고 문서운도 있어서 내가 잡을 수 있는 그런 운이고 내가 정도를 벗어나는 행동에 있어서는 좀 삼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몸수로 또 좀 이상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병원을 바로 가는 게 맞아요. 작은 것을 크게 키워서 내가 감기구나 하다가 이게 큰 병이 될 수 있으니 몸수가 좀 안 좋다 그러면 병원을 가서 상담을 하는 게 맞습니다. 자, 2021년 원숭이띠들 다들 힘내시고 올해는 그렇게 신수가 좋다 운수가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자 걷고 하나하나 나가다 보면 내년에는 또 좋은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화이팅 합시다. 감사합니다.